일어날 때 이 다리가 내 배를 못 누르게 이 힘을 들어서 이 다리를 들어 올릴까요? 그리고 왼쪽 옆구리가 이 발목으로 가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기울일 거예요. 좀 넣어. 넣고 이걸 당기세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종아리가. 이게 종아리로 간다. 이렇게 당겨. 그 다음 오른발 빼. 여기 발만 이렇게. 다리 끝을 이렇게, 이렇게 포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개하면 돼. 끝을 이렇게 포개하면 돼. 포개고 골반을 이렇게 눌러서 누를 거예요. 네.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이 땅에 닿아요. 여기 어깨가 닿는 게 아니라 가슴 쪽 어깨. 이거 열면 안 돼. 이거 열면 이분이 여기다 팔 잠긴다. 팔 잠겨서 당긴다. 이렇게 잡. 이걸로 밀어. 탭. 엘리 다운하면 절규. 탭. 배가 땅으로 간다는 느낌. 소리가 뻥 나요. 여기 종아리 뒤에 여기 딱 걸린 거. 올렸을 때 걸릴 때 여기 잡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손가락 눌려서 이렇게 찌그러진다. 그냥 여기 금방 닫았어.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종아리 이렇게 다리를 띄고 힙 들어서 굴려서 앵클 이걸 당겨요. 이렇게 그다음 팔짱 껴주고 이발 멜리 다운. 여기서 팔꿈치 세우지 말고 이거 한번 잡자. 그 밑에 벨트 분들 하시면 안 되고 ABCC 프로롤로 하면 다 돼요. 모든 벨트는 다 할 수 있어요. 프로롤에 있는 그 시합을 뛰면 다 할 수 있어요. 뛰어요. 자 이번에는 이 다리를 이쪽으로 죽일 거예요. 무릎을 이렇게 조이면 힐이 뜨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발바닥을 겨드랑이로 발등을 꼬집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꼬집어요. 꼬집고 쓸면 뒤꿈치가 여기 오죠. 이렇게. 쓸면 그대로 여기 뒤꿈치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래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배를 내면 돼요. 허벅지 딱 조이고 배를 내밀어주면 돼요. 이거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 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아킬레스건을 나한테 끌고 와. 배를 내면 이렇게 끌고 오면 또는 이렇게 나비가 나비 게이블 그립으로 탭 당겨 오면 돼요. 당겨 탭 맞아. 여기 여기 이 무릎을 이쪽 눌러 이게 여기 눌러주고 이쪽으로 돌아요. 오른쪽 옆구리 돌아. 왼손 이 겨드랑이 사이에 발바닥을 꼬집어 발가락이 가까운 발바닥 쓰면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 더 포개져 약간 더 깊게 이렇게. 깊게 하면 상대방이 공간이 안 나. 또는 이 손으로 여기 잡아 이렇게 이걸 잡고 탭 뽑으면 배드립도 뽑아. 탭 이걸 돌리려고 하지 말고 뽑아. 탭 이거 한번 잡으시죠. 피로기 아니라 이렇게 일로 넘기죠. 이렇게 이렇게 넘기죠. 여기서 이 다리를 엉덩이로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면 돼. 자, 이 자체만으로도 아파요. 네. 그죠? 꺾여. 내 손을 들어.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을 엉덩이 밀고 이 팔꿈치 당겨. 탭! 탭! 당기면 꼬주 잠겨. 엉덩이 할게. 여기까지 왔죠. 자, 이 다리를 몸에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돼. 여기 있으면 안 잡히죠? 몸이 빠지고. 이렇게 다운 시키고 이거 밀어 엉덩이 이렇게 밀어 밀어도 탭 꺾여 걸면 걸고 이 팔꿈치 당기면 탭 꺾여 이거 한번 쳐보시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더니 이분이 아니 일로 이 손 여기 뒤통수 잡아 일단 이 무릎을 여기다 꼬 스매시 하려고 스매시 하면 이렇게 무너진다. 이렇게 무너지면서 상대방이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왔더니 이 무릎을 이 다리 사이로 집어넣으면서 스매시를 하는 동작을 들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뒤통수 잡고 매달리면서 저는 저쪽으로 밀으려고 했더니 이분이 매달리면서 무릎을 든다. 이 왼발을 떨어뜨리면서 숨고
뒷무릎을 치죠. 자, 잠그고 이 손을 겨드랑이 위로 밀면 돼. 이 손은 여기 밀면서 왼발도 발목 밀어주면 엉덩만 돼. 이때 여기 더블 트럭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왼발 피면 안 돼. 여기에 앵클락 아웃키라고 앵클락 뒤꿈치에 나와서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접고 있어. 접거나 이 발바닥으로 내 이발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눌러주면 돼. 그리고 다리 안 빠져. 이렇게 해서 툭 열면 돼. 또는 반대로 이걸 밀어. 밀어 밀면서 툭 이렇게 상대가 잡음 그래서 이분이 싱글레 할 때 스매시 치는 카운터 칠 때 잘 돼요. 제가 여기 싱글레 잡았더니 스매시 쳐. 그럼 내리고 쳐준 다음 이 상태에서 이 손으로 여기 밀어주면 툭 떠든다. 여기 겨드랑이 밀어주면. 그러면 여기 껴있다. 이 바깥쪽 다리 잡아야 돼요. 툭. 이렇게. 암창이 여기. 반대로 봐요. 이거 살짝 열리면 다리 살짝 열리죠. 이때 들어가요. 툭. 이거 주면 서로 카운트 치는 거 아웃키라고. 이거 주지 말고 이 다리를 여기. 또는 트라이글 잠궈서 뒤에 깊숙하게 이해하고 싶죠? 자, 찍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스매시 넣을 때 카운트 치고 밀어내서 근데 이 다리를 이분이 뽑아낸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발바닥에 그리고 몸이 뒤로 가면서 이 뒤꿈치 이 다리가 더 피게 돼. 지금 피면은 잘 안 돼. 발바닥 밀고 빠진다. 이게 접으면 이렇게 접으면 더 빨리 들어가. 엄지발가락으로 겨드랑이 눌러요. 이걸 눌러줘. 이렇게 눌러주고 뽑으면 여기서 하면 견제가 심하고 발도 잘 들어가. 그래서 이 발이 빠지면 여기 이렇게 차를 타면서 뒤로 가고 뒤로 살짝 가면 다리 굴절이 돼요. 여기서 해. 저는 이렇게 쓸면서 여기 쓸면 딱 걸려야 돼요. 여기 맞죠? 근데 발 빠져. 이게 눌러주고. 근데 이렇게. 대내리면 돼. 또는 이거. 찾아. 가고 싶죠? 자, 여기에서.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쉽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돌면은 이 뒤꿈치를 땅에 댄다고 이렇게 땅에 댄다고 그죠? 그러면 힐이 없어. 여기는 이 오른손이 아킬레스건 뒤에 끝에 있는 뒤꿈치를 잡을 거야. 여기 이렇게 잡아. 그 다음 이발 뒤쪽 힘을 들면 이 다리가 더 그죠? 그때 왼쪽 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자, 여기서는 보시면 일자가 아니라 이게 구부러지게 이리로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바닥이 여기를 꼬집어 줘야지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돌아. 근데 이리로 돌면 이렇게 돌려야지. 보시면 내 다리가 여기 뒤에 숨겨져 있어요.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다리가 발 땅에 대면 힘이 없거든. 그죠? 이게 그대로 여기는 떠 있으니까 이걸 붙일 수는 없잖아요. 내 이 허벅지 때문에 이 다리가 땅에 붙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서 아킬레스건 쪽을 이렇게 걸어요. 뒤꿈치에 가까운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이발을 듣고 힘을 들면 이거랑 같이 돌면 이게 떠요. 이 다리가 떠요. 어깨 빼고 그죠? 그때 다리가 들어가요. 팔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잡힌다. 엄지발가락이 내 왼쪽 겨드랑이 껴있어. 이 상태에서 배만 내밀면 돼. 뽑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뽑아내. 탭. 그러면 이로 잘 걸려. 이거 하고 싶죠? 안장. 그 뭐냐 자전거 안장 있죠? 여기 앉는데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 안장에 앉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앉히는 거를 이제 다리에다가 할 거예요. 나는 이분을 다 앉히면서 이 다리에다가 또 세달을 할 거예요. 똑같이. 넘어갔어.
여기 넘어왔죠. 이 손은 이 다리 뒷무릎에 넣어야 돼. 이 손을 여기다가 이 손 짚고 이쪽으로 가. 엉덩이를 겨드랑이 갖다 대면서 이렇게 언덕하고 이쪽으로 가요. 얼굴 쪽으로 가면 이 손이 여기 펴져있죠. 이 양손을 이 손으로 이 허벅지 근겨 갖고 이거 눌러주면 돼. 그러면 발목이 이 옆구리로 이렇게 부서나 이걸 눌러주면 돼. 그래서 이 왼쪽 다리가 발목 위로 올라와 눌러주면 돼. 그럼 상대가 책상 다리에 다리 꼬고 있는 포지션이 돼. 그래서 잠그면 돼. 그러면 다리가 타는 거야. 방금 이 이스케이 안 돼. 이걸 못 빼요. 이거. 빨리 빼. 이제 끝났어요. 여기. 이분은 이제 이스케이가 없고요. 여기 눌러주면 누가도 자, 잠그는 거 아까 그 더블 트러블 이 허니홀보다 더 센 거. 더 센. 그래서 상대방 쇄돌이라는 걸 합니다. 이 손을 앵클 말고 여기서 뒷무릎에서 무릎 뒤에서 이 다리 밑으로 이렇게 파 여기까지 가. 이렇게 파. 그 다음 이 손을 짚고 엉덩이가 어깨로 가. 이발 짚고 엉덩이가 이렇게 가. 붙여. 그 다음 이 손은 정강이가 아니라 허벅지 앞으로 무릎 앞 이렇게 잡아. S 그립 해. 깍지만 끼지 마. 이 상태에서 이걸로 이 팔뚝으로 이 무릎을 이 겨드랑이 뒤로 밀어줘. 이렇게 밀어주면 돼. 이거는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비틀려. 이렇게 당기면 돼. 그러면 이 모서리, 여기 모서리 부분이 여기 무릎에 오게. 이렇게 오게. 모서리가 오면 이제 이 다리가 발목이 올라타야 돼. 여기. 무릎 밀어주면 넘어가. 이때 잠그면 돼. 여기 잠그면 이제 이분은 이스케이를 아예 못 해. 이스케이가 이게 없어. 여기서는 이스케이가 없어. 한 번 더. 잠깐만. 이 다리 여기서 내가 앵클을 안 가자지. 여기에서 상대방 이 다리 간다. 근데 이분이 도망갈 때도 잘 돼. 이렇게 도망갈 때도 이렇게 돼. 이렇게. 그냥 여기 앞으로 갖다 대고 잡아. 이 손 잡은 이 모서리가 여기 와요. 나 왼쪽 다리 엉덩이 빼면서 무릎을 위로 이게 무릎이 이쪽으로 오면 눌러지면 잠글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빠지면서 앵클라 폴드 이거 이게 다 돼. 나머지 있죠? 엉덩이 그렇게 해서